안녕하세요, 전현식입니다. 오늘 또 컨트롤 박스가 또 하나 완성되어서 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 박스도 관수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간 컨트롤 박스는 이제 용인으로 갈 컨트롤 박스고, 이 컨트롤 박스는 블루베리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아마 저 온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블루베리인데, 이제 그 모터나 이런 거는 제가 선정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설치를 제가 직접 하러 갈 예정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용 동영상이라 보기에는 뭐 요런 동영 이렇게 컨트롤 박스가 이제 제작될 수도 있다 요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컨트롤 박스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보통 요 컨트롤 박스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설치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수 컨트롤 박스는 센서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를 이제 단상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삼상 모터를 지금 사용하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모델명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요뭐 삼상 사선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액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비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 요거는 이제 그 액비를 뭐 벤츄리나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모터 형식으로 이제 구동을 시킬 겁니다. 모터로 해서 액비 밸브를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액비 모터하고 액비 밸브가 요 따로 있습니다. 그 액비 모터는 이제 220볼트 모터 사용할 거고, 예, 그 액상 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걸 사용하고 이제 구역이 1, 2, 3구역, 그리고 물탱크 저수위 센서, 그리고 여기 지금 라벨에 하나 빠졌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액비 이제 저수위 센서. 그러니까 만약에 관수를 하다가도 액비가 이제 저수위가 되면은 이제 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물 쪽으로 이제 펌프 쪽으로 이제 관수 펌프 쪽으로 에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액비 탱크를 이제 저수위를 감지해서 액비 탱크가 만약에 저수위로 떨어지면은 더 이상 액비를 공급하지 않고 이제 밸브를 닫아버리는 그런 자유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설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센서는 그냥 점프를 시켜놨습니다. 전부 다 점프를 시켜놓고 가면은 이제 전극봉이나 기타 뭐 이런 걸로 진짜 제가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기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들을 보면은 동영상을 뭐 자주 보셨는 분들은 뭐 조금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컨트롤 박스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전부 다 수동 기능이 다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다 돌릴 수, 모터를 뭐 수동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다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별 제어인데 이제 독립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구역으로 이제 나눠놓는 게좀 특징입니다. 세 구역을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무류 같은 거는 이제 관수를 매일매일 관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요일별, 그러니까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짤 끊어서 이제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세 구역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관수할 수 있도록 이제 독립적이죠. 이렇게 해서 설정 타이머 자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 전자밸브는 밸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동으로 이렇게 다 열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구역 관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양액기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구역별 전자밸브만 빠지더라도 이제 뭐 ABA액기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ABA액도 전자밸브 이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액비밸브가 워낙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액비밸브를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주고, 또 이제 관수 모터도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주는 게 보통인데, 보통 이제 구역별 이제 이걸 안 달아줍니다. 이게 보통 양액기에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죠. 이제 특정 그거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양액기는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이어서 이제 나무과 작물들한테는 관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이어서 이제 나무류, 이게 관수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이제 환경이 동일한 환경이 아닌 여러 가지 작물들 그런 거를 관수할 수 있는 게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박스가. 그래서 요거는 수동으로도 이렇게 열수 있다. 수동으로도 열고 관수를 이렇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1회 관수 기능이 있습니다. 1회 관수 기능은 이제 일회성으로 사용할 때 액비를 이제 한번 줘야 된다거나 뭐 관수를 한번더 줘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시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관수를 일회성으로 이제 사용해야 될때 1회 관수 기능을 씁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타이머에 보시면 요 시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 시간을 이제 각각 설정하시고, 만약 액비를 이제 넣고 싶으면은 액비를 이제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제 관수모터 자동하시고 이제 구역별로 다 이제 자동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0으로 하시거나 타이머를 0으로 돌리셔도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순차제어 관수를 이렇게 누르면 1회 관수 순차제어를 누르면 이렇게 1분 구역이 열렸죠. 그리고 액비 밸브가 요건 이제 모터 구동 액비 그 모터라고 보시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똑딱똑딱 하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죠. 이제 2분 구역 열렸죠. 이런 식으로 3번, 4번, 3번, 3번 구역 끝나고 난 다음에 관수가 끝나죠. 요거는 이제 1회성으로 관수를 해야 될 때. 만약에 액비를 이제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액비가 돌지를 않죠. 액비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관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죠. 메인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메인 기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자동 예약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세 구역을 각각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수 프로그램은 요 위에 있는 삼성 타이머, 이거 사실은 간판 타이머인데 이게 구하기가 쉽습니다. 국내에 구하기가 쉽고, 제가 사용했는 거, 점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좀 조금 받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 타이머에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에 있는 그뭐 여러 가지 뭐 많습니다. 헤라 클래스도 있고 헤라벨 타이머도 있고 뭐 많습니다. 어쩌저쩌 종류가 디지털 타이머가 상당히 많은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프로그램 입력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이제 뭐 일단 백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좋고 해서 이제 저는 삼성 타이머를 사용하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특정 부속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속으로 이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변경도 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한다는 거, 뭐 요거는 뭐 자주 보셨으면 이제 아실 거니까 요 부분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고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자, 스위치를 이제 다 자동이죠. 이제 그래서 작동 예약을 이제 켜면은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작동 예약이 되는 걸로 해서 불이 들어오고 액비도 넣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강제로 신호를 줘볼게요. 신호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1번 구역이 열리죠. 1번 구역 열리고 이제 액비 밸브도 열렸어요. 액비로 이제 똑딱똑딱 하면서 움직이죠. 이거 끝나고 2번도 똑같습니다. 2번 구역 열리고 3번,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자주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중복된 설명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요런 정도로 해서 또 잠시만요. 또 전화가 왔네요. 예, 오늘 갑자기 또 전화가 많이 오네요. 휴일인데. 참고로 오늘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인데 이제 뭐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거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호 출력에서 여기 릴레이도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 개별 제어 방식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별 제어 방식은 이제 나무과류 그러니까 관수를 자주 하지 않거나 이제 뭐 관수 환경이 이제 너무 다른 그 곳에서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육류장들도 있고 뭐 블루베리, 사과밭 뭐 여러 개 복합적으로 이제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개별적으로 모터를 전부 다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모터를 한대 설치하고 이제 전재별별 각각 설치하셔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인 블루베리 농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쪽 가서 이제 설치를 하고 한번더뭐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번씩 가끔씩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게 제게 이제 문이 반대로 열리지 않습니까? 요게. 예, 보시면은 이제 문이 반대로 열리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철함이나 이런 건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작하는 관수 컨트롤 박스는 저는 일부러 이제 거꾸로 10개 이제 타입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함을 거꾸로 이제 제작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옛날에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함을 이제 이쪽으로 열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로 이렇게 열면은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제 제어를 조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선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게 그러면 이제 함이 이쪽으로 열리면 걸리적거립니다. 이쪽 어깨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이 팔꿈치 특히 이쪽으로 이제 감전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박스 그러니까 안에 함을 열고 안에 조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조작을 해야 되는 부위 있죠. 여기 예를 들면 타이머를 돌려야 된다는 부위거나 뭐 이런 쪽에 하면은 그리고 이런 조작도 많이 해야 되는 부위 근처는 전선은 아예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MC나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잘못하면 이런 주위에 MC 이런 거 많죠. 이런 MC들이 이런 게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손으로 잘못하면은 이게 데일 수가 있거든요. 데이면은 짜릿합니다. 감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석을 이제 그 구조를 배치를 할 때, 조작을 해야 되는 부위는 감전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차단시키고, 만약에 감전 요소가 있는 거는 한쪽으로 다 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이 이제 이쪽으로 열리면은 이제 특성상 이제 이쪽으로, 밭쪽으로까지 저희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함을 열고 이쪽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감전 위험도 없고 이제 팔이 이제 걸리적거릴 일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관수 컨트롤 박스 특히 함을 거꾸로 열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함을 거꾸로 이제 제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설치하면서 또 한번 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